여러 기업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직접 네.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강원도형 전기차가 이미 출시가 됐어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부터 이미 횡성의 그 전문 클러스터 같은 공장 설립 추진이 됐고요. 그렇죠. 지난해 4월에 공장이 준공이 됐고 이미 이제 11월 달부터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5천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최근에 그 생산된 11월 달부터 출시가 된 차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이거든요. 네. 뭐 좁은 길에서도 다닐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일을 하시면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은 차인데 차의 이름이 포트로입니다. 차의 이름이 포트로인데 포르투갈어로 포트로라는 뜻은 당나귀랑 진꾼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네. 이거를 강원도에서 이제 이름을 정할 때 해석한 것은 강원도의 가장 대표적인 곡물 감자. 네, 포테토 감자와 그리고 전기차계의 뭐 초소형 전기차계 대통령이 되기 위한 꿈을 담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대통령 포로로를 합성해서 포트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출시가 이미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그냥 저희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횡성단지에 입고된 것은 완성되는 차를 할 수 있는 한 개 기업하고 이런 부품들을 또 생산하는 6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전기차면 대기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중심으로 생산을 했었다면 이제는 엔진이 아니라 모터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됐는데 이거는 중소기업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거는 완성된 차의 기업 영업이익을 이 부품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과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원도 전략산업과 기론배 주무관과 전화 연결로 네, 기론배 담당님, 담당님 네. 그리고 캐묻고 또 캐묻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네. 전화 연결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담당님. 강원도형 전기차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최근에 강원도에도 이제 전기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생산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현재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고 했는데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이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는 총 7개 기업이 있어요. 완성차 업체 디퓨크라는 업체하고 분격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는 작년 5월에 이전이 완료된 상태고요. 분기업 6개사는 금년 착공해서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는 이게 자동차 하면 대기업이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강원도 그렇고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익도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요. 전기차로 이제 전동화되면서 실내연기관에서 이제 전동화 장치로 가다 보니까 부품 수도 한 3만 개에서 2만 개로 줄고요. 모듈화되다 보니까 기술력만 있으면 충분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도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중심으로 생산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배경이 좀 있을까요? 저희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택배나 배달, 물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상공인에 발휘되어 왔던 다마스나 라보 같은 게 작년 12월에 발동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단종된 차종을 대체하기 위하여 근거리 운송에 특화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마스와 라보가 이제 단종이 되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포트로라는 차량은 그러면 이제 활용 범위를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활용 범위라 그러면 일단은 250kg짜리 적재 중량의 250kg짜리 화물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근거리 택배 아니면 도어투도 운송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자영업자들 그 택배나 이런 게 필요한 분들한테 유용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영업자 말고 일반인들도 혹시 구매가 가능한가요? 네,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작년 10월에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다 받고 그때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주식회사 비코에다 구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두 달 정도 경과돼서 그거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혹시 포트로와 비슷한 다른 신차종 개발 계획도 혹시 있나요? 포트로가 용량이 좀 작은 면이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 지금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에서는 네. 금년 하반기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적재 중량의 500kg짜리 경량 전기차 화물차를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800kg짜리 전기 화물차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차도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네, 지역 경제도 살고 저희 도민들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포트로가 사이즈가 또 앙증맞고 하니까 네.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괜히 관심이 가네요. 출퇴근용으로. 이게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다마스하고 라보가 단종됐다고 했잖아요. 이 차량 정말 유용한 차량이었어요. 국민들에게 이게 천만 원대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싸지. 네. 가성비 좋지. 저렴하고 어디 어디 주차하기도 편하고 연료 뭐 좋으니까 좋았는데 이제 환경이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 기준이 확 올라간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갖추려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못 맞추니까 이제 이게 단종을 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또 안전한 게 튼튼해 되게. 네. 의외로 튼튼해요, 의외로. 근데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이제 네. 연료는 친환경으로 바뀌는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강원형 일자리 지정 선포식에 참여해서 이 횡성 전기차는 태백산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근데, 참 유명한 비유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네. 사행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행시 하면 태백산맥의 태, 그러니까 이제 클텐자인데 네. 이제 강원도 산업의 대변화로 전기차 제조업은 이제 강원 경제의 체질을 바꿀 것이다. 백 하면 이제 하얀 의미로 친환경, 이 청정 강원의 이미지와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린다. 산. 산. 요 부분에서 제가 좀 왜 산일까 했는데 네.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강원도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려주면서 이제 또 수도권하고 가깝다. 자원과 온도, 고도차 특성은 미래차 태스크 베드 구축 구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뭐 이런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산에서. 네. 이때 맥, 맥은 이따을 맥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산업과 인재 연결 효과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이거를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의미다. 그래서 이 태백산맥의 의미를 담는 아주 귀한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갖고 오셨네. 그 정도면은. 근데 이거는 강원도의 어떤 산업에도 적용이 될 만한 너무, 네. 좋은 상징할 수 있는 의미도 있네요. 태백산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좋은 의미도 있고.